특정한 상황을 추구하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 모든 것은 완전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드는 무언가가 나타나고 그것을 갖고 싶어지면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아이는 학교에 잘 다니고 있고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고요. 행복해 보입니다. 부모 또한 큰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 마음속에서 다른 부모 혹은 경쟁자의 자녀와 비교하다가 내 아이를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에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과 집착이 생겨납니다. 점점 그 생각이 커지고 세상의 모든 정보들도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야만 성공할 것이라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평화롭던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주변에 공부를 좀 한다는 사람들을 사귀어 보니 옆집 다른 아이는 몇 년을 벌써 선행학습을 끝냈다고 합니다. 내가 무능한 부모였음이 확실해졌고요. 내 아이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고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실패할 삶을 살 것이 뻔해 보입니다. 갑자기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고요. 아이를 그때부터 학원으로, 과외로 내몰면서 밤늦게까지 공부 또 공부를 시킵니다. 성적이 오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성적이 떨어지면 실패의 그림자가 자기 자신을 짓누를 것만 같습니다. 공부 때문에 자식과 계속 싸우면서 이것이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보지만 이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아이는 지혜로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아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과연 누가 어리석고 과연 누가 지혜로운 것일까요?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어쩌면 참된 진리의 세상을 모르는 부모로 인해 천진하고 지혜로운 아이가 속상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갑자기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추구심, 집착심, 그것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삶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만들어낸 것일 뿐이죠.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애초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공부시키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아이가 뒤떨어졌다는 것을 실체시하면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바로 그 생각에 대한 집착만 거두면 됩니다. 현실에서는 최선을 다해 공부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할 수 있는 공부 뒷바라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집착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집착이 아닌 자녀와의 쌍방향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자녀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원하는 만큼의 공부를 행복하게 시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괴로움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최선은 다하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은 없기 때문입니다.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괜찮습니다. 못하면 공부하는 인연이 아닌가 보구나 하고 쿨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켜봐 줄 수도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가능해집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새로운 깨달음을 따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문제가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그저 아무 일이 없어질 뿐입니다. 말 그대로 깨달음의 자리는 아무 일이 없는 자리일 뿐이지 깨달음이라는 무언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무 일 없이 따뜻한 오후의 햇살을 맞으며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새들은 쥐적이고 있고요.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와서 뺨을 스쳐갑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나거나 어떤 일이 하고 싶어지거나 특정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 생각에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무언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올라옵니다. 바로 그때 아무 일 없던 평상심에 갑작스런 생각의 파문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우리는 분주해지고 일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풀어야 할 숙제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곧 중생심이고 생사심이고요. 일 없던 부처에게 허망한 생각 망상이 만들어지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일이 생겨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깨달은 자라고 할지라도 늘 아무 일도 없이 게으르게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일은 다 하면서도 그 일에 대한 무게감, 집착심, 심각성이 쏙 빠진 채 놀이하듯 그 일을 즐기며 하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 그저 할 뿐이죠. 사실은 오히려 그럴 때 현실에서는 더욱 큰 순수한 열정과 직관 같은 힘이 생겨나기에 더욱 성과는 높아집니다. 일 없는 순간은 따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연의 자리는 늘 일 없는 고요함 그 자체입니다. 늘 그래왔죠. 다만 한 생각 분별을 일으켜 그 고요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켰을 뿐입니다. 그저 본래대로 있으면 이미 매 순간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해탈의 자리이죠.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아무 일 없는 이 순간에 그저 있어 보십시오. 한 생각 문제를 만들어내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잠시 쉬어 주십시오. 본래의 텅 비고 고요한 진정한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